제 머리는 직접 깎지 못해요. 못 깎아. 이, 제 머리 직접 못 깎아요. 이 말이 참 지금 뭐 주말 사이에 여러 가지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저 단 한 문장. 제 머리 제가 직접 못 깎습니다. 누구의 발언일까요? 그리고 왜 논란이 되고 있는 걸까요? 먼저 영상 하나 보고 오시죠. 원래 자기 머리를 못 깎아요. 하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한 얘기인 것 같군요. 자, 김민지 기자, 역시 이게 그제 그 있었던 그제 발언이죠, 유시민 이사장. 네, 광화문 예. 광장에서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뭐 시민문화제라는 이름으로 시민문화제. 콘서트가 진행되던 와중에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유시민 이사장에게 대선 출마 요청을 하다가 이제 발생한 발언인데요. 당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직접 목소리로 듣고 오시죠. 저는 유시민 선배가 그 벼슬을 했으면 거에 걸맞는 헌신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그대들의 생각이고. 네. 제가 답변을 듣고 싶지 않아요. 네. 이렇게 거침없고 딱 부러진 분이 자기 앞길을 이렇게 명확하게 저 결정을 못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자기 머리를 못 깎아요. 네. 남이 깎아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답을 하지 말라니까요. 주문을. 네. 그러니까 내 머리는 내가 못 깎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의 발언.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치권에서는 주부장 남이 깎아주길 바라는 거 아니냐. 남이 깎아주면 못 이기는 척 유시민 이사장이 총선이든 대권이든 출마의 가능성을 확 열어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 하더군요. 유시민 이사장의 발언이 지금 점점 더 변하고 있죠. 변하고 있습니다. 네, 변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대선 주자 반열에서 자기 빼라. 여론조사에서 빼라. 뭐 자기는 이미 은퇴한 사람이다. 그랬었는데 지금 지난주부터는 뭐 시대가 상황이 변하면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의 어떤 발언들이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자기 머리는 못 깎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남이 깎아주면 가능하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남이 깎아주면 가능하다. 네. 그리고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하는 일 바로 선거 기획 아니겠습니까? 예. 내년 총선 총지휘하겠다. 전략 짜겠다. 이러기 위해서 영입했다고 우리 다 보도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예. 그런 분이 머리 깎아주겠다. 그러니까 기다렸던 듯이 답하고 이게 마치 서로가 어떤 교감하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듯한 예. 그런 인상을 줍니다. 특히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같은 예.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고 그렇죠. 또 노무현 대통령 때도 최측근이었고 문재인의 남. 네 그리고 예. 또 한 가지는 노무현 재단의 상임 기획위원을 오래 했어요. 아 양정철 그럼요. 원장이요. 네. 이게 노무현 재단의 이사장과 전임 기획위원. 다 이게 뭔가가 지금 맞물려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게 참 재미난 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시민 이사장이 아, 내 머리 내가 못 깎아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랬더니 이 사회를 봤던 김어준 씨가요. 자 보세요. 자 그러면 김어준 씨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 그럼 남이 저 깎아달라는 겁니다. 저 얘기인즉슨 유시민 이사장의 저 얘기는 남이 깎아달라는 거예요.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순간 유시민 이사장. 고개를 끄덕이죠? 저는 유시민 사장이 이제 대선 후보라든가 아니면 정치를 다시 할 거라는 여러 가지 관측들이 지금 더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저런 일이 이제 공개적인 행사에서 나왔기 때문에 아, 이제 남이 깎아주면 네. 못 이길 척 할 거다. 아마 이렇게 지금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 같은데요. 물론 앞에서 했던 말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일은 못 할 수 있지만 하고 싶지 않은 일은 안 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하고 그 뒤에 머리를 못 깎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정계 복귀를 시사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건 어쨌든 뉘앙스는 조금씩 바뀌고 있는데 저는 더 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금방 우리 앵커가 말씀하신 예. 사회를 본 김어준 씨의 그저 말투입니다. 말투요? 예. 어, 왜요? 아 그러니까 남이 깎아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대답하지 말아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아... 그러니까 김어준 씨랑 자기들이 알아서 머리를 깎아줄 테니 예. 정치할 생각 준비하고 있어라 이 말이거든요. 아... 그러면 지금 제가 알기로 김어준 씨 같은 경우는 정부 세금으로 운영되는 라디오 그 방송에 진행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앵커입니다. 예. 예. 그분이 저런 특정 정치적 진영, 또 특정 어떤 정치적 성격을 띈 행사에 오셔서 아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기다려요. 아. 하지 마세요.
분명하게 범 여권의 재집권을 위한 정치적 어떤 기획의 어떤 주체처럼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저는 정말 우리 사회가 어떻게 몇 년 사이에 저게 일상화돼버려서 뭐 이렇게 제기를 안 한 것 같습니다만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요. 네. 저렇게 하면 그 방송, 그 행사에 나왔던 방송인 또는 그 아나운서, 네. 기자 이런 분들은 그 자체로 사실은 공식적 행사를 그 행동을 못합니다. 그런데 네, 네. 지금은 뭐 특정 진영 또는 특정 정파의 이익이나 입장을 대변하면서도 정부 세금으로 운영되는 그런 조직이나 기관에 예. 아주 자연스럽게 일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예. 저는 김어준 씨의 그런 어떤 언론인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실 텐데 예. 언론인으로서의 그런 정치적 행보가 과연 타당한지부터가 저는 좀 의심스러워요. 예. 뭐 유시민 이사장이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아하. 자연인이고 정치인이니까 할 수 있지만 저는 김어준 씨가 자신의 프로그램에 계속 그런 정치적 성향이 굉장히 강해 보이는 사람을 불러다가 예. 정치적 메시지를 계속 내보내고 또 저런 데 행사에 나와서 아 대답하지 마세요. 내가 깎아드릴 테니까. 주체가 자기입니다. 네. 이렇게 말하는 부적절하다. 좀 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교통방송은요. 네. 서울시 예산으로 운영되는 당연하죠. 방송국인데 TBS 교통방송에 예. 뭐 김어준의 뉴스공장 아니고 이제 서울시인데 문제는 네. 교통방송이라는 네. 방송국이 교통정보를 서울 시민들 뭐 시민들에게 예. 알리기 위한 특별한 방송국이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교통방송에서 서울시 예산으로 움직이면서 김어준 씨가 지금 프로그램 맡고 있죠. 그리고 대부분 정부 인사들이 나와요. 예. 그리고 지금 저 자리에 가서도 김어준 씨가 뭐라고 합니까? 금방 진단하셨듯이 우리가라는 표현까지 쓰고. 우리가. 예,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잘못돼 가고 있다. 알겠습니다. 예,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 김민지 기자. 그러면 네. 유시민 이사장이 어쨌든지 간에 뭔가 이 정치 재개 가능성을 이제 시사한 것인데 뭐 어떤 좀 전망들이 나오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일단 범 여권에서는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상호 의원 뭐 환영한다 이런 뜻을 밝혔고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 역시 유시민 이사장이 나와야 흥행이 되고 또 환영한다 이런 뜻을 같이 밝혔는데요. 목소리로 모아봤습니다. 유시민 저 이사장님은 저보다 급이 높으신 분입니다. 네. 선배죠. 근데 네. 선배일 뿐만 아니라 또 정치적으로도 위상이 다르죠. 네. 그러면 유시민 사장은 뭐 총소리 칠 만한 얘기는 아니죠. 이번 국회도 다 네, 했고. 네, 예. 최근에도 네. 자기가 대통령 안 나온다고 했는데 나오면 어떠느냐. 예. 그러면 욕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양경철 원장하고는 예. 자기 머리는 자기가 못 박는 거다. 그 발언이 정치를 하는 쪽으로 네. 대통령 후보가 되는 쪽으로 진전시키고 있다. 그러니까 뭐 우상호 의원, 박지원 의원은 아이고 내년 4월에 있는 총선보다 유시민 이사장은 더 큰 꿈, 그러니까 대권 쪽에 아마 생각이 있을 거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저 두 분의 근데 뭐 아까도 잠깐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도 아까 지적하신 대로 그 방송에 인터뷰했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번 기회에 진짜 정치와 언론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돌이켜볼 기회가 되길 바라고요. 네. 아마도 이렇게 우상호 의원이나 박지원 의원처럼 범 여권에 있는 분들이 저렇게 계속 또 군부를 계속 때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뭐 아직도 3년이나 남았습니다만 차기 대권 주자의 범 여권 지지층들을 좀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보면 예. 이낙연 총리가 1위로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 일각에서는 이낙연 총리가 실제로 마지막 본선까지 갈 수 있겠느냐는 데에서는 가수의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을 많이 해요. 아하. 이게 신수위로 가기까지는 많은 과제가 남아있을 것이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적어도 지금 권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진문 혹은 친문 핵심에서 그 가능한 협력이 가능한 어떤 새로운 후보들을 계속 그 필요로 할 텐데 예. 그런 과정에서 보면 지금 유일하게 나와 있는 게 김경수 후보가 돼 있는데 예. 기준이 많이 떨어져 있고요. 예. 지금 굉장히 재판 중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앞길을 좀 알 수가 없는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친문 지정의 핵심 지지층에서는 이낙연 후보로 가 있는 건 가수이기 때문에 이걸 실수요로 몰아줄 수 있는 새로운 자기가 믿을 만한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계속 끊임없이 유시민, 조국 이런 분들을 계속 호출하는 거죠. 아하. 거기에 지금 우상호 의원과 박지원 의원이 계속 동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김민지 기자, 실제로 연장선상에서 저렇게 뭐 유시민 이사장을 저렇게 띄우는 데는 이재명 경기지사와도 약간의 연관성이 있다. 이런 해석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죠? 사실 뭐 이런 인터뷰가 있었어요. 친노 입장에서는 지난 대선 경선에서 이재명 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했던 어떤 그런 그 공격 발언들 같은 원한이 아직 풀리지 않은 원한이 있다. 방금 김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어떤 수요를 이제 실수요를 가질 사람에게 몰아주는 게 필요하다. 뭐 이런 종류의 이제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유시민 이사장도요. 좀
의미심장한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노무현 시대를 언급하면서 장기 집권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한 입장인데요. 그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시죠. 노무현 없는 노무현 시대. 노무현 대통령이 안 계신 거는 맞는데 아직 노무현의 시대가 온 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 집권 5년 기간이 노무현의 시대로 더 가까이 가는 그런 기간이 될 거라고 보고요. 뭐 또 그 뒤에 5년 더 그렇게 가야겠죠. 총 몇 년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예, 장장익선이라고 할까요? 장장익선. 자, 근데 이 최근에 시청자 여러분 여론조사를 하나 보면은 이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범여권, 무당층,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를 했는데 이낙연 국무총리가, 그러니까 이게 범여권 진영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낙연 국무총리가 28.3, 유시민 이사장이 16.7, 그 다음이 이재명 지사예요. 9.9. 그러니까 뭐 1심에서 이재명 지사 무죄 선고 받았겠다. 큰 길도 언급했겠다. 이재명 지사는 비문의 대표 주자겠다. 그러니까 친문 진영에서 유시민이나 조국 같은 친문의 뭐랄까 친문 진영 주자를 본격적으로 띄우기 시작한 거 아니냐. 이거 좀 설득력이 있는 정치적 분석입니까? 조부자? 그렇죠. 유시민 씨가 노무현 재단 이사장으로 됐을 때부터 친문 핵심들은 저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아, 그래요? 뭐라고. 이건 대선주자 띄우기다. 우선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어떤 자리입니까? 네. 이사장을 했던 분들 문재인 대통령, 이해찬 대표. 그러니까 대권이든 당권이든 지금의 친문재인 진영을 상징하는 인물들이에요. 아하, 예. 유시민 씨 같은 경우에는 네. 총선보다는 대선이다. 이렇게까지 지금 규정을 하고 있어요. 총선 같은 경우에는 예. 당이 여러 개일 수도 있고 또 소지역주의 같은 것도 작용할 수 있고 변수가 많아요. 예. 근데 대선 같은 경우는 딱 보수와 진보의 어떻게 보면 양자 대결로 이루어지는. 예. 그렇기 때문에 유시민 씨 같은 경우는 친문 진영을 상징하는 인물로 내세우면 그러면은 보수는 그래도 안 된다라는 아하. 분들이 결집할 거 아니냐. 예. 이것이 이제 친문 진영의 생각이거든요. 예, 예. 그리고 제일 재밌는 거는 예. 이낙연 국무총리예요. 이낙연 국무총리? 예. 왜 그렇습니까? 이낙연 국무총리가 남미까지 가서 총선 때 기여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가 뭐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친문 진영에서는 이미 유시민 씨라든지 여러 사람, 조국이라든지 예. 이런 사람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스스로 뭔가 얘기를 하고 자꾸 화제에 올릴 수 있는 그런 걸 만드는 거예요. 아하. 이낙연 국무총리가 간단한 분 아니거든요. 예, 예. 본인을 생각하고 있다면은 그냥 일만 할 겁니다. 그리고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나서는 거예요, 한 번씩. 그리고 그렇군요. 바로 그 이낙연 총리의 그 총선 역할론 발언이 나오자마자 이해찬 민주당 대표 기자 간담회에서 네. 그렇게 크게 진지하게 생각하시고 발언한 것이 아닐 겁니다라고 분명히 정리해 줬죠. 예. 그게 아마 여권 내부의 어떤 핵심의 기류를 간접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 분위기일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유시민 이사장 얘기까지 좀 해봤습니다.